가더라구나. 그래가지고 우리 오프닝 때 얼굴 어디 갔어? 얘 목 쉽다, 구둥이. 머리가 우리만 고생인 거 아닌 것 같아. 목소리가. 여기 탔어, 여기 말랐어. 저요? 어. 아, 저 말리기 야유였어요. 뭐, 그러니까. 너 동그라스 공일 아닌 것 같아. 일단, 근데 확실히 탄 건 맞아. 현중이가 우리 이가 유난히 하얘. 갑자기 밝아져도, 너 말하는 거 밝아져. 아, 하노이래. 하노이래. 어디죠? 아, 무이래, 무이래. 무이래에서 미백하고 왔어요. 아, 되게. 근데 저 우리가 진짜 힘든 거 맞지? 지금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우리가 바로 코너로 만듭시다. 이름하여 핫프리 토크. 흔들지 말고 항상 그 감동 그대로 살려서. 날씨는 어떠셨어요? 그쪽 누가 얘기하시겠어요? 날씨는 내로 41도였었어요. 최고 온도가. 저희는 아스팔트의 그 지열 때문에. 아. 거기에 주변에 오토바이 네. 한 20, 30대가 네. 모터로 저희를 이렇게 그리고 매일 거죠. 아스팔트 중에서도 방금 공사 끝낸 아스팔트 알죠? 진짜로 진짜 앞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스팔트 녹아진 거 봤죠? 진짜 녹아진 거 진짜로 아스팔트 녹은 거만 뭉쳐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. 이 정도면 돌고생인데 약간 오버기가 있는데. 그냥 우리는 사실상 그냥 무인의 주민이었다니까. 그분들처럼 고생했다 이거예요?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고생이라 생각을 안 한다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분들 주민이 되고 행진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 어쨌든. 시클로가 뭔지 아세요? 시클로. 시클로. 시클로 모르시죠? 시클로 몰라요? 이 아스팔트 더위 41도에서 네. 4km를 저희가 사람을 태우고 페달을 계속 밟아서 관광을 시켜줘야 되죠. 서양! 서양 사람! 이를 부하로 미친 듯이 다녔거든요. 그거 진짜 눈물나서 저 말을 못해요, 진짜. 그 외국 사람들한테. 참고로, 참고로, 시은지가 약간 조금 속도보다 좀 빨리 가는 게 좀 있어요. 아직 우리가. 아니, 아직 우리가 모자라가지고. 워워하는 난리야, 지금. 우리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될까? 반세우. 반세우? 그게 더 더우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저 업 활동하고 돌아오는 백길 40분. 네. 뭘 선택해서 뭘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. 유이 흰자부였습니다. 진짜 저를 한쪽으로 보고 한쪽으로 방송을 보고. 진짜 자전거를 6시간 타잖아요. 시크루를 6시간 타면 어제 우리가 제대로 안 잤나요 어디를? 어제 어제 엉덩이가 지금도 엉덩이 빼고 앉아 있어요. 지금 다 무슨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아!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자전거 6시간 아니면 다들 화장실에 시를 줘. 아! 특히 우리 종신 형님 아시죠? 약간 아니, 저는 진짜 대단한 좀 저는 진짜 계속 저 안장에 앉아있고. 칠칠이 제발 쓰면 안 돼. 그러니까. 그래서 반세우 같아는 안 돼요. 왜 반세우예요?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서요? 잘 모르는 것 같아. 우리만 계속 얘기하고. 형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지? 아니 뭘? 계속 두리뭉실해. 왜냐면 우리 네 명이 공통점이 내가 볼 때는 다들 분명히 가진 자산이 몸뚱아리야. 대안가 저기 안 돼. 이쪽이 아니, 이게 없어. 의외로 힘들기만 하고 방송 안 나가는 말이야. 저거 이런 게 심했는데. 아 이거 되지 못하겠다. 아니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. 정말 힘들었어요. 얼굴 반쪽된 거 봐봐. 네? 보여주세요. 반대부터 반반 촬영이야.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완전 1박이 밀린다니까. 우리가 그 약을 보여주시고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. 나레이션 이금희 씨가 해주셔야겠다. 이쪽은 나레이션, 이쪽은 아, 윤도현이 계속 나레이션 해야겠다. 오늘도 다른 거 너무 기뻐합니다. 우리 우리가 막 말로는 안 되겠다. 지금 딱 보니까 이 팀이 여기는 문관이 우리 무관이에요. 세트 하셨죠? 그런 식으로 넣는 거야? 방송 최초 불량승부. 불량승부. 이거는 참고로 유리합니다. 한 2회까지는 갈 수 있어요. 여자가 높은 PD가 당신 쪽으로 갔다는 거. PD가 이쪽으로 에이스가 붙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? 부족하다는 얘기.